2차. 세차. 오늘 11시에 차를 출고받았습니다. 출고받았습니다. 위험한 날이에요. 아이고 이거 맞다 블랙박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아이고 한 4시간 되시겠네. 4시간 됐어요. 4시간. 주행 거리는 60km. 와. 이제 신생아야. 그러면 내가 임금적으로 적어도 가장 날씨도 너무 좋다.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럼 제가 멈춰요. 어? 왜? 어, 안 돼, 안 돼. 나 멈춰요. 어, 살았다. 아! 그런 놈들 신호가 바뀌었는 줄 알았나 봐 이걸. 아, 저 신호. 뒤에 소도차가. 세게 박았는데. 뒤에 소도차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 진짜 신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 이거 진짜 미친다 이거. 세게 박았는데. 차 나오자마자 사고 차량 됐어. 4시간 만에. 어. 근데 이게 또. 부품이 없어서 에? 지금 부품이 없어갖고 지금 부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에? 아 지금 코시국에 수입차 수입차. 아이고. 그런데 차가 나오자마자 와. 뒤에서 받쳤으니까 사고 이력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차값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새 차로 받고 싶은데 새 차 줄까요? 아니, 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어, 안 줘요? 안 주지. 누가 줘. 차 회사야. 안 줘. 저럴 때는 수리를 해주고요. 근데 내 차가 5천만 원이라 칩시다. 네. 5천만 원인데 수리비가 얼마를 초과하면 차값 뚝 떨어진 것을 보험회사에서 줄까요? 수 50%? 기은! 기은! 땡. 500만 원. 땡. 뭐야? 패스 땡. 40%. 땡땡땡땡땡. 오! 어, 두 배? 기은! 기은! 50%! 20%! 와! 정답! 야, 이렇게 누가 못 맞추니 계속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못 맞췄잖아요, 지금. 선물 안 가져간다. 난 가져갈 거예요. 에이. 사고 당시에 내 차 가격에 수리비가 20%를 초과하면 그러면 1년까지는, 출고된 지 1년까지는 수리비의 20%. 아. 2년까지는 15%. 아이고. 그걸 넘어서 5년까지는 10%를 주는데요. 그걸 어디서 준다는 거예요? 보험, 상대차 보험사에서. 상대차 보험사. 근데 이 차가 예컨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수리비가. 수리비가 만약에 900만 원이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수리비 내주고 렌터카 비용 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고. 엄청 속상했죠? 네. 예. 저희 멤버 려욱 씨도 엄청 기다렸어요. 새 차, 첫 차를 좀 고급차를 네. 뽑았는데 네. 바로 저렇게 사고 나가고. 똑같은 일 겪고 자기에 맞는 차 타야 돼요. 지금 보신 영상은 출고된 지 몇 시간? 4시간. 4시간. 출고되는 차를 박았나? 설마. 대리점에서 나온다 너. 설마. 그러지 마. 가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 와 이거 완전 새 차다 진짜. 그래도 좀 그 친구분처럼. 내가 이번에 좋은 차 같아. 그래도 좋은 차야. 뭐야? 좋은 차 같아. 그것도 좋은 차다. 뭐야? 에? 에? 어떻게 된 거야? 후진했어. 여기서 가는데. 요 차. 그게 후진했어요. 어느 차? 요 차가 지나갔어요. 네, 지나갔다. 요 차가 지나가서 나 비보 좌회전 한 거예요. 저 차 서 있죠. 후진을 할 일이 있나? 택시 지나가고. 아니, 차가 왔는데 나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데 아까 그 차가 아이고야. 후진하면서 빵.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아, 나 진짜 새 차인데 신발 신발이라고 예. 2주 안 걸린다 새 차인데 신발 2주 출고된 지 몇 분 됐을까요? 몇 분이요? 분이요? 리선 리선 30분 몇 분? 기현 15분 땡땡 어, 정답? 네. 10분? 정답 어, 정답 어, 뭐야 10분 안 받았어요? 당일 세차 받고 운행 10분도 안 했는데. 이야, 진짜 저거 너무 하나. 저 차 기다리는데도 화나지.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기분 좋게 가다가 저기 바로 공업사로 가야 되니까. 울 것 같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저럴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내려놔야죠. 저거는 뭐. 세차밖에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놔야 돼. 어차피 나한테 넘어왔으면
이 차는 새 차가 아니다. 이번 사고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경우의 수를 이 사고로 대체했다. 네. 그러면 맞아, 맞아. 조금 액땜했다고 액땜했다 생각해. 어른들이 늘 그렇게 액땜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일어난 일은 잊어야 돼.